자, 우리 엄매풀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딱한 문제만 볼 거야.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뭐 해설지를 나중에 좀 보면 되고, 사실 그렇게 뭐 이제 시험장에서 잘안 보였던 거지 나중에 보면 좀 보이거든요. 이 35번 문제가 좀 많이 틀렸는데, 일단은 좀 칠판을 좀 볼까? 우리 연습 좀 먼저 해보고 갈게요. 기본 우리가 개념을 배웠을 때 요거 관용어 띄고 체험 플러스 조사. 자, 그다음 부사어 다음에 띄고 용언, 이런 걸 통해서 이 품사 구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연습했죠. 그죠?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이 관용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 관용사도 많이 들어가고. 체언자리에 뭐 의존명사, 뭐 수사, 뭐 대명사,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 그치? 뭐 조사 확인하고. 부사가 보통 뒤에 이제 서술어나 아니면 용언을 수식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품사를 많이 이제 확인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느낌으로 니은으로 끝난 관용어 다음에 띄고 나왔으니까 얘는 체언이야. 근데 혼자 못 쓰이는 체언이니까 대로는 의존명사죠. 그죠?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이라는 체언, 이 명사 다음에 붙어서 나왔으니까 너는 조사겠지. 뭐 이런 판단. 그지? 한번 더. 19.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 아, 조사 앞에 나왔어. 조사 앞에 나왔으니까 체언이지. 그지? 체언이니까 너는 명사겠구나. 그지? 자, 근데, 모두가 혼자 나왔는데, 모두 합하면, 합하다라는 용언 앞에 나왔으니까 너는 부사겠지. 이런 식으로. 용언 앞에 나왔으니까 부사, 조사 앞에 나왔으니까 체험, 명사. 이런 판단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배우면서 왔는데, 아, 여기서, 판단이 잘안 되는 게 나왔어요. 자, 일단 지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 그는, 세계적 선수다. 아, 세계적 선수. 선수라는 명사 앞에 나왔어. 명사 앞에 나오면 관용어거든요. 그래서, 아, 얘 관용어인가 보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얘를 관용사라고 지문에서 제시했어. 그렇구나. 세계적이라는 애가 관용사구나. 그래서 관용어가 되어서 뒤에 나오는 이제 명사를 꾸며주고 있구나. 그치? 한번 더. 그 뒤에는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아, 의로라고 하는 조사 앞에 나왔으니까 조사 앞에 나온 건 뭐야? 체언이잖아, 그렇지? 체언이니까 얘는 이제 이 체언 중에서 명사구나. 아, 그렇구나. 얘는 관용어. 그래서 관용사고 체언 중에서 명사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그렇지? 근데 두 번째. 그는 그저께 낮에 왔다. 그는 그저께 왔다. 이 그저께가 문제인데 그저께 왔다. 용언 앞에 나왔어. 용언 앞에 나온 뭐라고? 부사어. 아, 그래서 용언 앞에 나와서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구나. 부사. 얘는 괜찮은데 조사가 없네? 조사가 없어. 여기 그저께. 보통 조사를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두 이런 식으로 조사를 붙여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사가 없어. 근데 다행히 출제자가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명사라고 했어. 명사라고 이제 뭐냐 물어보지 않고 지문에서 명사라고 규정을 한 거야. 아, 얘가 명사구나. 그러면 얘가 명사라면 그는 그저께 낮에 왔다. 명사라면 그 뒤에 나오는 낮과 연동돼서 나오는 이 녀석은 명사라면 그저께 여기 의가 생략된 패턴으로 낮을 꾸며주고 있는 관용어구나. 이런 판단을 이제 할수 있겠죠. 출제자가 명사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았으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거야. 근데 지문형에 나오는 이 지문은 긴 보기라고 했잖아. 긴 보기에서 출제자가 이렇게 이 명사 앞에 나오는 그저께를 명사라고 했으니까, 그래. 명사 앞에 나오는 녀석은 이제 명사라고 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머지 이 용언 앞에 나오는 애는 이제 부사라고 보면 되겠구나. 요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선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거, 품사를 분류하는 것은 이 학자들마다 견해차가 상당히 있어. 그래서 이제 사전에 등재가 되기도 하고 사전에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요거를 이제 명사로 보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요거를 가지고 낮에 꾸며주니까 관용사로 보자 이렇게 본 학자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사실 학자들의 어떤 논란이니까 우리들은 뭐 신경 쓸 바가 아니잖아, 그지? 우리들은 그냥 보기 조건에서 야 얘는 명사 앞에 나온 얘는 명사야라고 하면 네 하면 되지. 이게 왜 명사야 하면서 출제자 나와 이럴 순 없으니까 그냥 네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알겠지? 자, 가볼게. 자, 내 생일은 그저께가 아니라 친절하게 이렇게 조사 붙여주면 이만 땡큐해. 조사 앞에 나오면 이제 그 체언이니까 얘는 명사겠죠. 그죠? 명사. 그저께가 아니라 어제였다에 그저께 와.
그저께 본 용언 앞에 보다라는 용언 앞에 나온 그저께는 이제 부사죠. 자, 그저께는 품사와 서로 같다. 품사 같기는 품사가 지금 다르잖아. 그죠? 세계적으로 얼마나 친절해. 조사가 나왔으니까 조사 앞에 나왔어. 뭐야? 조사 앞에 체험 명사죠.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와 세계적과 그는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 그저께 다음에 명사가 나오지 않았어.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 특히 떠났다. 그는 그저께 떠났다. 이런 식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얘는 이제 부사구나. 자, 그래서 그저께는 품사가 서로 같다. 명사 부사인데 어떻게 같니? 그지? 다르다. 천년이 그저께 왔다. 그치? 얘는 심플하게 뒤에 용언이 왔어. 그죠? 그래서 이제 서술을 꾸며주고 있는 요 녀석은 부사구나. 와, 그저께, 와, 그는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자, 명사 앞에 나눈 세계적, 관용어. 그리고 이것을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 관용사라고 했어. 관용사, 문장 성분은 관용어. 부사, 문장 성분은 부사어. 자, 둘의 품사는 서로 다르지. 그 다르지.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 부사와 관용어인데 문장 성분이 어떻게 같겠니?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는 그저께 낮만큼 더웠다. 자, 만큼 앞에 나온 요낮 명사잖아. 그치? 여기는 그저께 낮만큼 더웠다. 지문에 나온 사례랑 거의 비슷해. 지문에도 이제 그저께 낮에 왔다. 이런 식으로. 낮 앞에 나오는 요 녀석이 바로 이제 명사죠. 명사고. 여기 의. 의가 생략된 상태로 그저께 낮에 꾸며주고 있는 관용어죠.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명사가 명사라 수식한 어떤 것이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학자들도 있어. 근데 쌤은 최대한 학교 문법 안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이 안에 이그 관용어조사 의의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야. 어쨌든 낮에 꾸며주고 있는 이제 관용어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저께와 꽃이 그저께 피었다. 그저께 피었다. 용언 앞에서 이 수식하고 있는 이 녀석은 이제 부사죠. 자, 그저께는 품사가 서로 다르고 문장 성모도 서로 다르다. 그치? 얘는 관용사라니 관용어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관용어로 쓰였고 얘는 부사어로 쓰였으니까 이제 문장 성분이 이제 서로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으로 깔끔하게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 5번부터 가볼게. 세계적 인. 자, 세계적 이다가 인으로 바뀐 거야. 서술격 조사 이다는 이다이고 이면 활용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다는 이다이고 이면 이. 그래서 어간과 어미로 나눠서 볼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 근데 세계적 이다, 이다가 나올 수 있지만, 저기 철수다. 철수다도 되잖아요. 어간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서술격 조사는 논란이 겁나 되는 거야. 그렇죠? 얘를 따로 이제 뭐 규정하자. 그런 학자들의 논란이 있는데, 그런 논란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서술격 조사는 어쨌든 조사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바뀔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인, 이런 식으로 이제 어미가 붙을 수 있구나. 그 정도만 머릿속에 인식하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어쨌든 조사 앞에 나왔어. 이다라는 조사 앞에 나왔으니까 너는 명사구나. 명사. 자, 그다음에 세계적인 거야. 그는 세계적으로. 자, 세계적으로. 으로라고 하는 조사 앞에 나왔으니까 너도 명사구나. 자,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 조사 앞에 나왔는데, 근데 하나는 서술격 조사가 나와서 이제 이 활용을 했고, 하나는 그냥 조사가 나온 거야. 그죠? 자, 모두 명사에 조사와 어미가 결합한 문장 성분이다. 세계적으로. 어미 어딨어? 세계적으로. 어미 없잖아. 그죠? 세계적 인. 이다의 인. 여기만 이제 어미가 붙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5번을 그어주면 깔끔하게 답으로 갈수 있죠. 그렇죠.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였어. 이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에서 배웠던 거.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하지만 시험장에서 얼마든지 변수가 나올 수 있잖아. 다만 그 변수가 되는 것을 보통 보기로 줘. 보기로 주면서 이 논란이 되는 거, 이 애매한 것은 보기로 주고 그 보기가 바로 이거였어.
지문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가 안 붙었지만 명사 앞에 나오는 얘는 명사다라고 지문에서 보기로 준 거야. 이거 토대로 우리가 이제 판단해서 가는 것이죠. 그렇죠? 용언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평소 볼 때처럼 부사인데 명사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명사구나. 그래서 그저께 낮으니까 결국 낮을 거면 저는 관용어의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가는 거. 자, 이 정도가 이제 요거가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조사가 안 붙었지만 명사되는 것을 찾아볼까라고 공부하는 순간 공부의 방향이 이제 흔들리는 거야. 그렇죠?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걸 머릿속에 확실히 넣고, 이건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 확실히 넣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거, 혹은 추가적인 변수를 출제자가 주면 거기에 맞춰서 보면서 판단해 가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하면 될 거거든요. 알겠죠? 자, 선택 파트 이 정도까지 보고 우리 공통 파트 가보도록 할게요.